여러분, 이건 교육박람회 18회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57일, 19일,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동안 비대면 교육 환경 속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을 통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이 사실은 정착되어 가는 듯하게 보이는 이러한 전시회는 무엇보다도 지금 2021년 새로운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소위 원격 교실 개념과 또 원격 수학여행, 교육은 학교에 와서 가상의 세상에 있는 지식과 가상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과거, 미래, 현재 그리고 또 이 관광지들을 필드 트립을 하는 공간이 그동안 되었었습니다. 이 과거의 교실에 모여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수학을 풀고 과학을 계산하고 생물을 공부하는 것이 모두 다 요즘 이야기하는 메타버스의 전초 단계였다. 현장을 가서 체험을 하고 현장 학습하는 것들도 다 그랬다고 봤을 때에 지금 2021년 교육박람회 다림에서 그러한 분야에 대한 공헌은 바로 원격 수업을 교실 수업 이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원격 필드 트립을 실제 수학여행보다 더 낫고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실제로 하는 것보다 나은 것도 있고 못나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다양한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수업 방식, 칠판이 있고 학생이 있고 또 거기에 현장 수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만약 이 자리에다가 제가 앉아있는 공간을 키면은 여기는 지금 이 예를 들면 제가 이 카메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 학생들이 있는 대면 교실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비대면 학생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칠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 공간,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이 공간이 바로 교실이다. 여기가 꼭 메타버스라고 하지 않더라도 가상의 교실에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한 기술이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눈 아이스튜디오라는 방송국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동안 원격지에 텔레비전 비디오를 보냈던 텔레비전 방송국처럼 이제는 교실 안에 프리젠테이션을 보낼 수 있는 텔레프리젠테이션 세상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스마트 교실과 또 HMD를 통해서 가는 텔레콥터 세상을 통해서 그 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이번 교육박람회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보여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다림의 부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직접 오셔서 강의도 해보시고 직접 오셔서 원격지로 날라도 가보시고 또 교실에 체험도 해보시고 또 강의도 해보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림의 프로덕트는 과거부터 방송국과 또 이런 그 조정실, 송출 서버, 또 이 CJ 극장 같은 그 4D 극장들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해왔던 우리나라의 회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이제는 어떻게 더 대중화되고 지금 4G, 5G로 넘어간 이 VR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것이 어떤 형태로 다림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가를 지금 강의장치인 제가 하는 이 아이스튜디오 같은 기술과 또 교실을 극장처럼 만드는 디지털 파사드, 뭐 영어로 파케이드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영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지만 비슷한 비디오 월 기술을 통해서 정말 교실 오면 여기가 교실이구나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도 학생들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수업을 하는 버추얼 클래스룸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기술, 이것을 그 맥스 비전이라고 하는 다림에서 학교용으로 만든 아이보드, VR 프레젠테이션 등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공간을 변경시켜주고 또 거기에 가상 수학여행 교실이 있어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타고 전세계 어디든지 또
큰 우주의 공간에서 또 아주 작은 마이크로스코픽 공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기회가 됩니다. 먼저 이 프리젠테이션, 교실에 못 가는 학생들이 선생님 강의를 듣는 기술로 우리는 다양한 방송 기술, 오디오, 비디오를 컴퓨터를 통해서 송출하는 과거의 케이블 TV다, 지상파 TV로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IP4G, 5G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할 때 항상 방송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 이 스위처, 믹서, 카메라, 이 MD, TD들이 필요한, PD들이 움직이는 복잡한 그 방송 용어들이 나와야 되는 이런 모든 기술을 우리는 쓰지 않고도 알 필요 없이도 갈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자동 강의고 제 자리에는 아무런 것도 여기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번 이 장비를 한번 보여주면 저는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제 방입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놓고 제 책상에는 사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책상 그런 환경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보는 그 공간은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만들어낸다. 즉 그린을 그냥 이렇게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렇게 칠해서 선생님이 나디아 연대기처럼 어느 가상의 공간에 와서 거기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그 공간을 머릿속으로 선생님은 저런 멋진 공간에 있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스튜디오를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바꿔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날 나는 바닥을 플로어를 좀 이런 걸로 좀 바꾸겠어 그렇게 변하는 거고 그 색상을 좀 바꾸려면 바꿀 수 있고 다양한 느낌들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툴들을 다 제공해서 방송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다양한 카메라 액션을 주고 거기에 저런 비행기와 같이 이런 오브젝트들이 날아올 수도 있게 하고는 것을 어떻게 하면 초보자인 정말 방송을 모르는 선생님들이 이런 KBS나 MBC도 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의 장치에서 이것을 교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오시면 여러분이 미래형 전자교탁 다림의 특허 기술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그 교탁에 여러분이 앉으시면은 여러분이 마치 747 칵핏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전세계로 소통하는 전세계로 텔레 프리젠테이션 하는 장비를 통해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카메라들도 여러 개 집어넣고 스위처 믹서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것을 작동하는 TD, MD, PD가 다 선생님이 혼자 돼서 원격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 소위 리포터, 중계차 역할을 해서 바야흐로 방송국에서도 하기 어려운, 하기 힘든 여러 명이 해도 어려운 것을 이 한 명이 원터치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장비를 개발했고 아주 간단히 방송국처럼 지금 여러분이 뉴스룸처럼 하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200 누구나 뉴스룸의 유명한 앵커처럼 손석희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200에서 또 그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300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방송 전문가의 비대면 수업이 되게 하는 400 그리고 방송국 이상으로 갈 수 있는 5000과 7000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7000 기술을 통해서 정말 멋진 스튜디오의 방송이 수많은 장면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학생들 스크린으로 바로 전개가 되고 여기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커지고 이런 것을 통일시키는 원격 화상 회의를 이제는 아이스에 인테그레이트해서 이것이 그 줌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로 뭐 KT 것을 써도 좋고 또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 미트를 써서 여러분이 그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강의가 되게 하는 장치들이 만들어져서 바야흐로 여러분 방이 종편 방송국보다 더 다양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번 솔루션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서버만 냈다면 이제 방송국 전체를 만들고 조명도 넣고 마이크도 스피커도 넣어서 이제는 셀프 방송국을 공급한다.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단순한 서버 장치가 아니다. 단순한 스위처 장치가 아니다. 이것은 방송국이다. 강의를 원격지에 보내는 여러분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는 이러한 강의 솔루션을 만들면서 웹엑스든 줌이든 구글이든 다림의 아이스 미트든 유튜브든 또 이 스카이프든 혹은 페이스북이든 모든 것이 한 데서 일어난다.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다림은 과거에 이런 스튜디오에서 전문 비디오 스위처, 비디오 믹서, 크로마키어, 3D 그래픽 렌더러 이런 걸 다 했던 걸 포함시킨 거에 추가로 이제 전송장치, 화상회의 장치, 중계차 장치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놀라운 기술을 만들므로써 월드 퍼스트 하이브리드 버추얼 스튜디오 방송국을 with ease of use라는 것을 실현시킴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전시회에 와서 이 종편방송에서 했던
이러한 방송, 여기 소리가 조금 흥분되는데 이렇게 했던 이런 방송들을 지난 2008년 6월 북한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이 전문가들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 모양보다 더 멋있는 걸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원터치로 됐다는 것을 검증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고 이런 공사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의 다양한 것 또 여러분 회의실이 방송실이 되게 하는 이런 아이스튜디오 스탠드를 넣어서 1시간 안에 방송국이 완성된다. 큰 사람 높이를 좀 조정하고 낮은 사람 작게 하고 줌으로 들어오든 방송이 나가든 페이스북이 나가든 유튜브든 모든 게 스크린 안에 제어가 되고 또 아이 데스크라는 걸 통해서 교실 안에 이걸 놓으면은 마치 여러분이 어떤 그747 각핏에 제가 독일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어느 이러닝 전문가 그 연구의 학자분이 앉으시더니 자기는 이것이 마치 우주선을 타고 그 선실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 제 유튜브 비디오가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짐으로써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면서 칠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상 공간 안에서 방송을 하는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공간을 쭉 가서 우주선이 날아가서 보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머시브한 교실의 느낌을 가지는 강의하는 장치 그것이 바로 아이스튜디오 방송 강의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평 방송 데스크, 한평 방송 스탠드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스탠드라고 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양한 각도에서 12개 이상의 장면을 지금 하듯이 아이스튜디오 5000, 7000은 장면을 다양하게 하는데 이런 방송국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방송을 만들 수 있고 교실에 간단히 아이데스크만 넣게 되면 교실이 두 개의 줌 화면들을 켜놓는 것 같이 스튜디오 미트라고 새로 출시하는 화상의 패키지를 쓰게 되면 전 교실의 벽이 1반, 2반, 4반 혹은 미국에 있는 교실들이 보이는 그러한 교실은 정말 학생들이 전부 전 세계에서 있어서 함께 하는 그런 교실을 만드는 아이클래스 솔루션을 이번에 보실 수 있고 아이 오디토리움은 큰 강당이라 하더라도 1000명, 2000명 오는 강당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10만 명, 20만 명이 오지 못하는 것을 이제 다른 공간과 연계하는 아이 오디토리움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교회도 아이 처치도 이제는 그 구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공간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전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만나는 비대면 교회, 대면 교회가 함께 되는 하이브리드 처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오셔서 어떻게 그 혼자서 방송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이 무게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또 이것을 들고 어느 공간이든지 강연장이든 회의실에 가서 설치하면 바로 된다. 또 4인승, 6인승 시뮬레이터, 텔레콥터를 타서 여러분이 이거를 타고 여행하는 이 다양한 독도, 제주도 여행들이 정말 현장에서 가는 것 이상으로 그 느낌을 갈 수 있는가도 한번 여러분들 체험해서 실제로 이런 문화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게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그것이 가능한 공간, 우리나라 안에서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또 먼 공간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계도 또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도 여러분이 마치 벌이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마치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되는 새로운 필트림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실은 이제 교실 안에서도 더 극장보다 멋있는 교실이 되고 그 교실이 그 교실뿐만 아니라 같은 선생님의 강의자로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보듯이 그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옆에 교실에서 똑같이 그것이 한 교실뿐만 아니라 10개의 교실도 100개의 교실도 1000개의 교실도 다 연결해서 동일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교실에 오지 않은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며 이것을 코스별로 정리해서 LMS를 넣는 다림의 아이스도 LMS를 통한 학교 교육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림에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선보일 새로운 흥미진진한 미래 교실의 솔루션 새로운 에드테크 코리아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다림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체감하는 그러한 에듀텍 전시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림이 그동안 노력한 새로운 신제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분이 한번 직접 오셔서 체감하시고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